퀵스리딩 120에 1이고요. 넌픽션이에요. 유닛 12 오늘 공부할 거고 제목 먼저 보세요. Ready for snowboarding이라고 돼 있고 스노우보딩을 위한 준비라고 하시면 되죠. Ready가 준비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서는 이제 제목처럼 해석을 하는 거라서 스노우보딩을 타기 위한 준비 정도 해주시면 돼요. 단어 들을게요. Unit 12. Ready for snowboarding. New words. Equipment. Equipment. Snowboard. Snowboard. Length. Length. Comfortable. Comfortable. Attach. Attach. Goggles. Goggles. 단어 나왔고요. Equipment라고 나왔는데 장비라고 해요. MENT가 붙으면 보통 명사고 스노우보드, 스노우보드라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스노우보드라는 명사도 있고 스노우보드를 타다 라는 동사도 있어요. Length는 길이를 말하죠. 그 다음에 comfortable, 편안한이라는 형용사예요. Attach, 부착하다 또는 붙이다 이런 말이거든. 붙이다 또는 뭔가 이렇게 부착하다. Attach, goggles. 우리 그냥 고글이라고 하시면 돼요. S가 붙은 거는 우리가 안경이든 고글이든 이렇게 두 쪽으로 봐서 복수형으로 보는 거고요. 다음 장 넘길게요. Ready for snowboarding. Ready for snowboarding. Snowboarding is a popular winter sport. 일단 스노우보딩을 소개하고 있고요. 스노우보딩은 주어 뭐뭐이다 라는 거죠. Popular winter sport. Popular는 인기 있는 이라는 형용사예요. 인기 있는 famous랑 다르죠. famous랑 그 popular랑 바꿔 쓰는 친구들이 있어. famous는 유명한이고 인기 있는 겨울 스포츠이다. You need some equipment to snowboard. You need 당신은 필요합니다. 이거죠. You need some equipment. 장비죠. Some은 약간의 일부의 이 말이고 약간의 장비 또는 몇몇의 장비가 필요해요. To 앞에 끊어주시고 스노우보드가 동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스노우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타기 위해 약간의 장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First, you need a board. First, you need a board. 첫 번째로 당신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뭐가? 보드가 필요해요. 첫 번째로 당신은 보드가 필요합니다. Check the length of the board. Stand the board up. 체크하세요 이거죠? 또는 확인하세요. 명령문이기 때문에 그냥 확인해라 하셔도 돼요. length는 길이라 그랬죠. 뭐뭐의고 즉 보드의 길이를 확인해라 라는 거죠. stand the board up. stand up이 일어서라 이건데 board가 중간에 들어갔죠? 그래서 보드 위에 서라. 보드 위에 서보세요. 이건데, 아, 요거는 보드 위에 쓰는 게 아니네요. 보드를 스탠드업, 세워보세요. 이거네요. 요렇게 쓸게요. 세워보세요. 그러니까 보드의 길이를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보드의 길이를 확인해라. 이제 어떻게 확인하냐면, 보드를 세워보세요. 라고 했고, The board should reach up to your mouth. 자, 보드 적당한 길이가 뭐냐면 보드는 should는 어떤 조언 같은 거죠. 뭐뭐 하는 게 좋겠다. 뭐뭐 해야 한다. 해석은 해야 한다로 해도 돼. reach는 도달하다, 닿다 이거거든. 그럼 어디까지? to your mouth. 뭐뭐까지라는 말이죠. 당신의 입까지는 닿아야 한다. 또는 입 근처까지는 와야 한다.
닿아야 한다 또는 뭐 도달해야 한다 하셔도 되고 should reach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next. Next, you need to get boots. Next, 다음에 you need to get boots. 당신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면 to get boots. 부츠를 뭐 얻을 필요가 있다. 이건데 부츠가 필요해요. 어색해요. 이거는 뭐뭐 할 필요가 있다면 어색해서 부츠가 필요합니다. 또는 부츠가 있어야 한다. 자, 부츠에 대한 설명. They are a special type of boot. They are. 그것들은 뭐뭐이다. 즉, 특별한 종류의 부츠이다. 여기서는 그 부츠를 보통 두 쪽을 얘기할 땐 부츠라고 하고요. 한쪽만 얘기하고 싶을 땐 부트로 해요. S를 빼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것들은 특별한 유형의 또는 특별한 종류의 부츠이다. 우리말로는 부츠라고 쓰는 게 맞죠? 부트라고 쓰진 않죠. 영어 발음대로. 그래서 특별한 종류의 부츠이다. Make sure your boots are comfortable. Make sure. Make sure는 확인해라. 확실히 해라 이거거든. 확인해라. 당신의 부츠가 comfortable한지, 즉 편안한지를 확인하세요 라는 거죠. 이게 편안한이란 형용사고 당신의 부츠가 편안한지를 확인하세요. After you get your boots, you get bindings. 그 다음에 뭐뭐한 후에죠? 그러면 당신이 당신의 부츠를 뭐 얻은 후, 어색하니까 준비한 후 이제 부츠가 준비됐으면 그 뒷일이죠. 준비한 후에 당신은 뭐야? 바인딩이라는 게 있어요. 바인딩이 있어야 된다. 바인딩을 준비한다 이런 거죠. 요 부분에 연결하는 바인딩을 말해요. 그래서 스노보드에서는 그냥 바인딩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대로 썼어요. Attach the bindings to the board. Attach가 우리가 저 앞에서 나왔었잖아. 붙여라 또는 고정해라. 풀로 붙이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고정하는 거고 바인딩을 어디에? 뭐뭐에 여기 명사죠. 보드에 바인딩을 붙여라 라고 하시면 되고 They hold your feet to your snowboard. 그것들은 즉 바인딩 쓰기 때문에 그것들이라고 했고 홀드는 뭔가 이렇게 꽉 잡고 있는 거야. 고정하는 거. 고정시킨다 정도 해석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동사고 그것들은 끊어주시고 당신의 스노우보드에 당신의 뭐를 고정시켜요? 발들을 고정시킨다 라는 거죠. 발 하나는 a foot이잖아요. 두 개부터는 fit라 그랬죠? 복수형. Don't forget a helmet and goggles. They keep you safe. Don't forget. 잊지 마세요. 헬멧과 고글을 잊지 마라는 거죠. 명령문. 잊지 마. 존댓말로 써도 돼요. 잊지 마세요. 그것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라는 거죠. 순서를 그것들은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 이 순서로 가야 돼. 이거 되게 헷갈려해서 safe 자체는 안전한이라는 형용사고요. Get warm clothes and gloves too. Get warm clothes and gloves too. Get warm clothes. 따뜻한 옷 그리고 장갑. 그리고 문장 마지막에 to는 뭐야? 또한이죠. 따뜻한 옷과 장갑 또한 준비해라 또는 갖춰라 하면 되죠. Get 여기서는 조금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요. 자연스럽게. Are you ready for snowboarding? See you on the hill. Are you ready for snowboarding? 보통 are you ready for 하면 너는 뭐뭐에 대한 준비가 됐니? 이거죠. Are you ready for? 즉 스노우보딩을 탈 준비가 됐습니까? 누가? 당신은?
또는 너는 하시면 되죠. See you on the hill. See you later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 당신을 어디에서 보자? Hill, 언덕이죠. 보드를 타려면 언덕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언덕에서 봅시다. 언덕에서 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